불러서 공연 보고 가야지 하고 계신 분들도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정말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까치산 지난 3월에 나왔던 정규 1집 앨범 안녕하세요 까치산입니다 라는 앨범의 1번 트랙이었던 Convenient Love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신생 밴드다 보니까요, 오늘 주로 들려드릴 곡들이 1집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들으시면서 관심이 가거나 이거 좀 괜찮은데 싶은 게 있으면은 음원 사이트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까치산이라고 검색하시면 당연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까치산이 워낙 유명한 산이기 때문에 지하철역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밴드 까치산이라고 써주시면 보다 쉽게 음원이나 자료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이어서 계속 앨범 수록곡들을 들려드릴 거고요. 다음 들려드릴 곡은 거짓말 자판기라는 곡입니다. 진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다 괜찮아요. 그런 걸로는 상처받진 않아요. 별것도 아닌데 어머, 솔직한 게 무슨 도움이 됐던가. 생각도 하기 전에 곧바로 마련한 건 세번 사신경. 네가 밑에 말은 중요하지 않아. 있을 평생 멈출 수가 없는 걸. 상처 입히기 싫어서일까. 누가 이 껍질을 깨줄 수 있나. 괜찮습니다. 저도 물론 좋아합니다. 역시나 제가 틀린 것 같네요.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솔직한 게 무슨 도움이 됐던가. 생각도 하기 전에 곧바로 마련한 건 세 번 사신경. 네가 믿든 말든 중요하지 않아. 잊었을 평생 멈출 수가 없는 걸. 상처 입기 싫어서일까. 누가 이 껍질을 깨줄 수 있나. 좋든 싫든 해야만 하잖아. 이딴 식으로 평생 살아왔는걸. 상처 입히기 싫어서일까. 누가 이 뚜껑을 닫을 수 있나. 우린 뭘 대로 기대하지는 말아줘요. 지금도 언제도 버튼을 누르는 당신은 유감이네. 중요하지 않아. 잊었을 평생 멈출 수가 없는 걸. 상처 입기 싫어서일까. 누가 이 껍질을 깨줄 수 있나. 좋든 싫든 해야만 하잖아. 이딴 식으로 평생 살아왔는 걸. 상처 입기 싫어서일까. 누가 이 뚜껑을 닫을 수 있나.